어떤 업 하세요? 음식? 네? 음식이요. 피자. 피자? 네. 장사예요? 네. 내가 본인 보고 무슨 일이에요가 아니라 무슨 업을 하세요라고 했죠? 네. 본인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주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장사꾼 사주예요. 사주 겉모습은 여자지만 본인은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수호신이라고 하죠. 네. 수호신이라는 건 할머니일 수도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할아버지, 대감출력의 할아버지거든요. 네. 할아버지다 보니까 뭐 할머니도 계시지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조금 검진을 부르주는 할아버지나 본인의 사주 자체가 조금은 우울곡절을 맞고 살아가는 사주예요. 그 말 뜻은 사람들 인간관계도 그렇고 결혼 가정 문제도 그렇고 네. 일적인 부분도 본인은 40 중반이 되어야지만 모든 게 안정적이가 돼요. 네. 사람들하고 구슬 이런 것도 줄어들고 사업도 잘 되고 금전도 안정적이고 결혼을 하셔도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40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부부간에 조금은 문제가 생겨요. 산이 무산이부터 해서 네. 뭔가 다툼이 시기가 많고 그거를 40 중반까지 참고 넘어가면 일부 종사를 할 수 있으나 참지 못하면 일부 종사하기는 힘들다. 네. 그리고 가게 옮길 생각은 하지 마세요. 가게 지금 옮기는데. 옮겨요? 네.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버티시지. 지금 있는 할머니는 그러거든요. 지금 있는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터에서 이제 내년부터 불려준단 말이에요. 본인의 사주의 기운이 이렇게 조금은 굴력이지 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터는 괜찮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터라는 게 유동인구를 보고 상권을 보고 이렇게 터라지만 그 터 기운 우리가 말하는 그 기운을 본단 말이에요. 아유, 좀 더 참지 왜 그래요? 아니,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지금 다다음 주 네. 그럼 그 가게 주소 한 번만 적어보세요. 그 번지 숫자만 적으시면 돼요. 동은 아닌데 번지 숫자 장사를 계속 해야 돼요, 저는? 네. 무역은 계속 하셔야 된다. 주소 모르시면 그냥 놔둬놓으시고. 아마 도. 이거. 그냥 번지 숫자만 말하면 돼요. 숫자만요? 예, 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할 건데. 이거예요? 네. 몇 층이에요? 지하요, 1층. 언제 이게 새로 하는 거예요? 내년 초에 바로 하려고요. 옮겨서. 네. 터가 좋은 터는 아닙니다. 좋은 터가 아니고요. 네. 본인 다니는 점집이 있던가 뭐 이렇게 하면 터고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하니까요. 네. 터 한번 눌려주고 터고사 한번 해주고 하세요. 계약을 하셨으면. 아시겠죠? 네. 또 궁금한 거는요. 본인이 일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놓을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 살림만 하고 싶은데. 네?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고 싶은데.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되면 가정에서 집에서 소리가 납니다. 집에도 기운, 집터에도 기운이 있고 내 상업터에도 기운이 있거든요. 네. 본인의 사주 기운으로 비유했을 때 잘 맞는 터가 집터보다는 밖에 기운이에요. 밖에 기운을 가지고 좋은 기운을 받아야 집에 가도 부닫힘이 덜하고 안 좋은 기운만 갖고 있으면 사람이 이 기운이 안 좋으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짜증이거든요. 우울해지고 짜증. 그럼 그 누구한테 풀겠어요? 가족들한테 풀겠죠. 계속 소리가 난다고요. 계속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랑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같이 계속 하는 게 괜찮은지. 같이 한다는 거는 그렇게 썩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따로 신랑하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할 생각이 아니면, 뭐 떨어져서 할 생각이면 가장 좋고요. 따로따로. 그렇지 않고 내가 그는 여유라든지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거 할 수밖에 없죠. 같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같이 하는 게 안 좋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 갖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하는 게 더 나아요. 장사를 해도 제가 혼자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신랑은 다른 일을 해도. 네. 그게 뭐 이렇게 돈적으로도. 왜냐면요. 뭐 남편이 뭐 다 만들고 뭘 한다고는 하지만은요. 두 분이 봤을 때는 대주의 덕으로 살아가는 걸로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주도해요. 네. 본인의 덕으로 남편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매장에서 남편이 먹고 살고 같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기운의 흐름을 상으로 봤을 때 상업운이라든지 금전운 모든 걸 비추었을 때 대주보다는 본인한테 기운이 더 많기 때문에 대주가 본인 여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는 나중 문제고 밥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남편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본인 때문에 밥을 먹고 산다. 제가 처음부터 그때 본인은 천하의 장사꾼 사주라고요. 무조건 장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할매들이 한평생 장사했잖아요. 네. 그런 엄마들이 있었잖아요. 살림만 사는 사람이 있었고 네, 네. 집이 조금 부유하더라도 60, 70까지 장사하더라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 지금은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내가 몸도 지치고 내가 일한 만큼 이렇게 뭐가 확 안 들어와서 그렇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금전적인 여유도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내가 일도 열심히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바심도 안 생기고 걱정이 덜하기 때문에 또 눈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가면서 내가 생활의 여유가 생겨요. 지금은 집, 직장, 집, 집터, 집터, 집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유로운 생활도 즐기면서 즐겁게 일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40대 중반 돼야 40대 중반 되면 이제 거의 안정적으로 50대 되면 내가 정말 놀아가면서 돈 번다는 표현이 있죠. 내가 즐길 거 즐기면서 내 취미 생활하면서 사주 보니 좋은 사주예요. 저는 20대 초부터 그냥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애기 때는 안 봅니다. 아, 애기 때는 애기들이 아니고 21살 밑으로 자체를 안 봐요. 아무튼 그건 걱정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거 꼭 요 장사 가게 옮기고 나서 왜 이렇지? 이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네. 터고사 돈 아까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꼭 어디 뭐 가까운 점집이든 뭐 이렇게 의뢰하셔가지고 꼭 해주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사고도 방지되고 다 탈 없이 잘 될 겁니다. 가게 장사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오픈 이제 하기 전에 네. 딱 하기 전에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